10년 전에 처음 만들었을 때도 이 느낌이었어요. 근데 노래를 김치처럼 묻어두고 시간이 지나서 오랜만에 또 들으면은 와 이건 진짜 가사 바꿀 필요 없겠다 하는 그런 것들은 내는 것 같아요. 뭔가 와 진짜 할 말 했다 약간 이런 느낌 드는 것들. 원래 좀 더 뭔가 그 데모의 확장판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뭔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세상이랑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는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사랑하는 이야기랑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기랑 그런 것들 먼저 해야겠다. 엄청 좋을 거예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케아 소파 그것도 늦은 아침에는 역시 넌 나의 여기에 소파이죠. 이제 더 많이 부르면은 너무 많이 스포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이제 자제하겠습니다. 진짜요? 음악 얘기할 때 제일 좋아요? 오, 되게 뭔가 반가운 이야기다. 저 음악 얘기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약간 군대 이야기처럼 음악 이야기랑 심각한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느껴가지고 맨날 뭔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 예. Yeah. 이미 나온 노래들이요? 아, 오늘 공연하고 왔는데. 요즘 고충. 나 요즘 고충 그거야.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무슨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내 취향은 뭐지? 약간 이런 거를 알아가고 있어. 약간 이제 와서 내가 좋아하는 거 뭐지? 난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거지? 이런 거 뭔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오창고 재밌었어. 저요? 그니까요. 지니 뮤직 페스티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 그날 사실 무대하면서 살짝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딱 무대 끝나고 나서 관계자분들이랑 그거 얘기했어요. 막, 아, 진짜 한 시간 할 수 있는데. 이러고.
아, 왜냐면은 거기서 진짜 사람들 그눈 반짝거리는 거 보는데 막 그게 있었어요. 뭔가 와 이렇게 들어주면은 계속 할 수 있는데. 힌가르디움 레비오사. 공연 보러 오세요. 공연 있을 때. 근데 이제 추워지고 나면은 야외 공연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어가지고 런어웨이는 엄청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저눈 이렇게 하면 초점 어디가 있어요? 저 이거 멍 때린 상태에서 지금 멈춘 건데 제 눈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님들의 글씨가 이렇게 뿌여져 있거든요 지금? 제 눈동자 사파리 돼 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눈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아 진짜요? 3년 전 내 인생을 조질 뻔한 때부터 I'm alive. 집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어. 어쩔 때 나도 모르게 화를 냈어. Shut your mouth. 이 사람들은 예민하니까 어느새 삶은 변해 있어. 내가 원했던 20살의 계획은 애초에 없던 일로 자존심을 포기해 사랑을 얻었어. 그때 쓴 노래는 삶에 도움이 됐어. In soul. 아 맞아, 데모 질문해줘서 고마워. 이거 데모의 뉴스라는 노래인데 3년 전에 인생 조질 뻔한 게 뭐였냐면은 쇼미더머니 그 무대에서 랩하다가 제가 조금 그 과격한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게 삐처리가 됐으나 나왔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아 삐처리 됐던 거일 거예요. 삐처리 된 건데 맥락상 그런 단어를 썼겠구나를 사람들이 느낀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그것 때문에 부적절한 단어를 말한 거에 대해서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푸시라는 단어를 가사에 썼는데 쇼미더머니 할 때 이제 어떤 분이 화가 나서 저한테 DM을 한 거예요. 저한테 DM을 했는데 이제 그분은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왜 그런 성차별적 단어라고 했었나?
그때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게 되게 심했던 때였어요. 되게 심했던 때였는데 왜 그런 단어를 썼냐 하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푸시를 되게 존중합니다. 되게 존경합니다. 저는 푸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걸 나쁜 뜻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누굴 지칭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저에게 쓴 가사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저는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이제 뭔가 시작되는데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화나 있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거니까 헐! 큰일 났나 보다. 큰일 났나 보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막 장문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있다가 갑자기 원슈타인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에요. 노래 좋네요. 저 지금 가족들 차 타고선 어디 가고 있는데 당신이에요.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좋아 하고 우선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 일이 저한테 되게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사건이 계속 남아있네요. 제
동키, 동키. 요즘에 다시 자주 봐요. 원래 한동안 좀 안 봤거든요. 왜냐면은 DM 보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놀면은 제가 좀 그거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좀 덜 하고 좀 SNS를 좀 줄이는 것처럼 그냥 아 잠깐 내 인생에 좀 집중하다가 와야겠다 약간 이런 게 있던 것 같아요. 데모라는 앨범. 아 진짜요? DM이요? 아 근데 사실 매니 몇 개만 거의 봤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알아서 너무 자주 보내는 분들 거는 잘 안 봐요 일부러. 왜냐면은 저는 약간 너무 1대1 깊은 대화처럼 되면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그런 얘기? 왜냐면은 이게 가끔 너무 제가 대답할 수 없는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한테 열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혼란스러워요. 이제 읽게 되면은 진심으로 다 답장하긴 하거든요, 장문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그냥 천천히 다시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뭔가 아 어쨌든 음악은 듣는 사람들이랑 공존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많이 깨닫고 사랑받고 있구나 나 사랑받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 막 아티스트들 카카오톡에 안고독방이라고 막 만들어서 하는 거 있어요. 되게 비밀스럽게. 근데 거기를 제가 한참 그 아예 대놓고 아 저 이제 안고독방 안 하려고요. 여기서 맨날 노니까 좀 인생을 다른 곳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러고선 나간 다음에 한참 오래 있다가 들어갔거든요. 한 6개월 전인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제 사진인가 뭐 가지고 막 엄청 칭찬하는 무슨 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장난기 발동해가지고 아 뭐라 했더라? 막 원슈타인 저거 좀 봐라 저거 좋아하지 마세요 저 꼴값 떠는 것 좀 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제가. 제가 이런 식으로 카톡을 썼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저인 줄 모르고 근데 강퇴당했어요. 강퇴당해가지고 강퇴당하면은 이제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간 지 거의 반년 됐어요. 아 웃기다. 근데 그 일이 저는 너무 웃기고 한편으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캡처해놨어요. 제가 쟤 욕했다가 강퇴당한 거 딱 보고서 어 뭐야 진짜 강퇴당했잖아 이러고서 캡처해놨어요. 나중에 보여줘야지. 아니 근데 막 다시 할 수 있게 돼도 막 자주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아, 그리고 카카오톡 톡방 진짜 재밌어요. 거기에 안고톡방 말고, 아, 그 뭔지 까먹었는데, 원슈타임 말고 뭐 원슈 뭐 이렇게 그런 이름 비슷한 뭐가 또 어떤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제 팬들 방인 줄 알고, 와, 재밌겠다 하고서 한 3명 모여있는 방이었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막, 여기 뭐 하는 방이에요? 이러면서 막 대화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뭐 원슈타인의 팬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원슈 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뭐 다른 것들 뭐 얘기하는 무슨 방이었나 봐요. 예를 들어 뭐 원슈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있다거나 해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저 원슈타인이라고 하는데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당연히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안 믿어서 아 근데 저 나중에 막 데모라는 앨범 내고 막뭐 하고 뭐 하려고요 막 이러면서 제 앨범 계획들을 거기다 막 말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아저 사람 뭐야 강태식이야 이러면서 제가 거기다가 막 스포를 잔뜩 혼자 막 말했는데 강퇴 당했어요. 그분들은 약간 원슈타인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것도 아 그게 제가 제단그 안고독 팬방에서 강퇴당한 다음에 했던 짓 같은데 그것도 한 6개월 더된거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스포가 아니죠. 그냥 애초에 관심 없는데 갑자기 막 누가 들어와서 나 누구인데 저 무슨 앨범 내고 막 무슨 막옷 입고 막뭐 해보려고요. 이거 아이디어 어때요? 이거 좋지 않아요? 막 이런 대화했다. 맞아. 그런 대화했어요. 막아저 이런 앨범 내고 이런 앨범 커버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입고 막뭐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강퇴당했어.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하고 다니세요. 나중에 제가 떡밥 뿌려놓은 것들 재밌는 거더 보여줄게요. 저의 인생 살면서 여기저기다가 뿌려놨거든요. 제가 20살 때 떡밥 뿌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 30살 되면은 한번 회수해볼까. 그러니까 앨범 그 떡밥이 아니고 제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 머리 이런 거. 이거 오랜만에 한다. 그거 알죠? 그 데스노트에서 라이토가 하는 거. 라이토 맨날 L 만난 다음에 막, 그래, L. 그러면 다음에 보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화면 이렇게 빨개지면서 이러잖아요. 뭔지 알죠? 그 마음속으로 뒷담 깔때 갑자기 라이토
네, 이거 이제 도가 터가지고 잘 못 가요. 잘 못 고 다녀요. 그쵸. 저는 L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라이토가 뭔가 재밌었어요. 라이토라는 그 사람이. 뭔가 계속 마음 쓰이는 거 있잖아요. 뭔가, 아, 왜 저 굴레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같이 뭔가 이렇게 딱 바로잡아지면은 되게 좋은 쪽으로 더 에너지가 커질 것 같은데 뭔가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자꾸 끌려가지고. 결국 끝에 가서 그렇게 연약한 마음일 거면서. 이거 오늘 본 주술회전에서 마히토도 그랬어요. 저 보는 내내 계속 와 진짜 마히토 패주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끝에 가서 힘 다 뺏긴 다음에 강철연금술사의 그 NB처럼 완전 처량해지니까 아휴 그래 다 똑같이 저렇게 할 거였는데 이러면서 불쌍해지고. 좋아 제가 튜토리얼 보여줄게요. 주술회전 진짜 대박이에요. 요즘 주술회전 주술회전 꼭 보세요. 어? 잠깐 나 몇 분이나 했지? 1시간 넘었다. 저 이제 가야 돼요. Yes, stop one. 마히토 개새끼. 어떤 분이 영어로 아 주술회전이 진짜 너무 재밌고 저는 김유리 칼날도 진짜 재밌게 보긴 했는데 주술회전이 진짜 넷플릭스 짱이에요. 주술회전 내가 제 말을 라방을 꺼야 돼요. 라방 NO My chick is spicy, like hot Cheetos. Cause I love kimchi. So many kimchi is there. Inside. 주술회전 꼭 보세요. 그리고 음악은 자이언티의 Zip 들으세요. 나나밍 네, 슬링백 연습해야죠. 이제 또 다리 근육 회복했으니까. 영어를 못하는데 내 영어 발음에 치였어요? 언티 형이 편지를 썼어요. 예 언티 형의 하루 일과요? 어떻게 들었지? 예 예. 예, 예. 예. 필리핀, 예. 아,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에 UFC 보세요. 재밌는 경기 많아요. 너무 알찬 날입니다. 박준용 선수, 짱. 박현성 선수, 짱. 정다운 선수 짱.
아, 제가 방금 말한 선수들은 경기 끝났고요. 이번 17일날 일요일날 하는 경기는 다른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국 선수들 유튜브 찾아보고 있어요, 계속. 네, 또 놀러 갈게요. 흥예야. 비바 칠레. 케세 마하 기타. 마하 기타. 윙크요? 했어요. 안 보이는 데서 했어요. 랩이요? 이따가 할게요. 혼자서. 예예예예. 네, 거제도 또 가고 싶어요. 거제도. 굴 못 먹고 왔어요. 소나트요? 하고 있어요. 일본이요? 모르겠어요. 곧 갈 것 같은데? 몸 조심하세요. Which time? How to use Google Translate to write that if show as grammar was wrong. I'm sorry. 강퇴시킵시다. 강퇴시키지 마세요! 강퇴시키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너무, 너무, 너무. 아, 지로가 할퀸데 피나요. 갈게요, 이제, 진짜. 빠이. 아이 from Denmark. Just went to Korea. 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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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빠요.